4시 50분입니다. 저희는 오늘 킨타마니로 갑니다. 구구. 아, 저기 오토바이 타는 것도 되게 힘들구나. 와, 야, 구름 속으로 들어왔어. 여기 어디야? 어? 어, 정상이다. 정상. 어, 여기 정상이야. 돈 받는 사람 없네. 그런 거야, 이거? 아니야, 그냥 이거 구름이야. 여기 구름이 지나가는 길인 거지, 지금. 와. 느낌 오진다야. 와. 지금 제 심장은 너무 졸린데, 그 시야까지 흐릿하니까 더 졸리고 몽몽하군요. 어, 저는 손이 얼어붙었어요. 너무 춥네요. 얼굴 너무 춥다.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밧두르산과 아궁산이 보이는 힌두교 사원이 있다고 해서 그 일출과 함께 그쪽으로 좀 가보고 있는 중인데 어우, 전설의 고향이 아주 그냥 아니 여기 딱 올라오자마자 이랬어. 좀 밑에는 안 그랬는데. 어, 되게 춥다. 나는 이게 연기인가 매연인가 했네. 어우, 따끈한 거 하나 마시고 싶다. 일단 갑시다. 또 열심히. Your heart says it's too cold to read face expressions that mean nothing. 우와. Your sadness. 와, 멋있다. 많이 밝아졌어. 다행히도 구름은 다 걷히고 해는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현지인조차 없는 어떤 사원인데. 어, 근데. 와, 계단 되게 높다. 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뭐 없어. 뭐지? 어, 안 보여. 망했다. 어떡하지? 망했습니다.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망해 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와서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보기로 했어요. 여기는 그 사원 올라가는 길목인데 여기선 되게 잘 보여. 와, 진짜 멋지다. 미쳤다. 아, 이렇게 찍은 건가 봐. 아~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요거구나. 딱 요 각도네. 딱 요 나무네. 자, 여기 봐주세요. 썸네일 오토바이와 긴따만이 함께. 아, 그러면은 좀 간지나게 됐었네. 되게 하찮아 보여. 간지 없어. 인상을 좀 써볼까? 아, 추워. 너무 추워. 너무 멋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아마 저 맨 뒤에 있는 게 아궁이고. 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근데 앞에가 세 개나 있네? 하나, 저 맨 앞에 있는 게 밧두르인가? 근데 우리 옛날 밧두르에서 아궁만 보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저기를 한번 올라갔었어요. 저 정상을. 죽을 뻔했지, 그는. 내 인생 첫 번째로 죽을 뻔한 날이야. 역시 그냥 발리가 올타임 레전드야. 오. 해가 떠오른다. 해가 떠오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고. 진짜 간만에 보는 진짜 멋진 풍경이다. 여보, 일로 돌아봐봐. 썸네일이야? 응. 이번엔 다른 자세. 멋지게 오토바이랑 같이 하늘 한번 보고. 오케이. 해가 떠오른다. 가자. 해가 떠오른다. 카페 가시다. 뜨끈한 거 마시자. 어. 와, 진짜 멋지다. 아침부터 좋은 환경을 보니까 기분이 좋고. 천국 위에 올라있는 기분이야. 맞아. 구름과 산이 밑으로 깔리니까. 너무 좋아. 여기에 또 기가 막힌 카페가 있대요. 옛날에 저희 7년 전인가 여기 왔을 때는 그렇게 좋은 카페들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은 카페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거기로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벌써 가시게요? 저는 더 보다 갈 건데. 아, 그래요? 더 보세요. 더. 봐도 너무 멋있어. 지금 오늘 잘 왔다, 날씨.
있습니다. 지금 카페 가는 길에 밥 먹을 수 있었다가 잠깐 시장 들어왔는데 여기서 먹을까? 상관없어요. 어, 한 그릇 먹자. 춥다. 따뜻하게 하나 먹자. 어디서 먹는 거야 근데? 여기 앉아서 먹는데? 배탈 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얼마야? 이게 뭐야? 이게 국수야? 먹어도 되는 거 맞죠? 몰라, 먹으면 됐지. 배고프면 배고프니까 다 맛있을 거야. 아, 일단 한번 먹어보자. 어, 여기 근데 장난 아니다. 완전. 완전. How much for one? 7. 600원? 어, 600원. 600원. 난 또 이런 로컬 분위기 가끔은 그리워. 배가 나으면 그리워져. 박소네, 박소. 박소야? 어, 근데 여기 시장 완전 현지, 진짜 완전 현지 시장이다. 여기서 뭐 야채 같은 거 좀 사올까? 여기가 발리 로컬 시장이다, 로컬 시장. 지금 상당히 추워요, 날씨가. 산지라, 여기가. 땡큐. 야, 이게 700원? 아, 600원? 진짜 싸. 어우, 칼칼해. 맛있어? 응. 나쁘지 않아요. 라면 스프 먹는 것 같아. 칭찬인가요? 그럼 이 정도 라면 스프 얼마 맛있는데요? 추워가지고 딱이야, 딱. 느낌만 나, 느낌. 저것은 쑥닷컴? 확실히 이거 먹으니까 몸이 좀 녹는다. 그치. 지금 갑자기 가쁜 로컬 시장 투어를 왔는데 진짜 로컬 로컬이다. 슈퍼 로컬. 이 물품 상태들이 나쁘지가 않다. 신선해 보이는데? 고추랑 이런 거 좀 사가자. 그래도 좋을 것 같아. 마늘도 있고. 콩나물이다. 어? 그러게? 콩나물이 있네. 빵? 얼마일까? 한 5천 할라나? 얼마야? 5천이야, 5천. 5천, 딱 맞췄다. 어. 와. 너무 많은데? 오케이. 너무 많은데? 저 얼만데? 저게 5천이야? 나 비싸? 아니, 아니, 싸서. 저게 지금 400원, 400 얼마인 거잖아. 땡큐. 시장에서 콩나물 400원어치. 고추 400원어치. 옛날에 우리 옛날 한국 가격 아니냐? 그러니까. 어, 이거 옷 가게도 있고. 이런 빨간 고추도. 바지도 있네. 꽃 가게도 있다 이런 거. 이거 그 제사에 쓰는 그런 건가? 야, 이거 많다. 계란. Hello. Hello. How much is it? 40,000. 40,000. Yeah. 1kg만 살까? 응, 그러자. 응. 망고 스틴 샀습니다. 1kg 4만동. 4만동. 아, 4만동이에요. 4만 루피아. 어, 이거 자꾸 베트남 헷갈려. 3,500원.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싸다. 네. 어우, 여기는 참 오토바이로 잘 다닌다. 꼬맹인가. 와, 멋있다. 저 시장뷰, 와, 멋있다. 그러니까. 되게 현지 느낌 가득한. 그리고 근데 현지인분들이 다 우리 보고 신기해하고 엄청 다 웃어주세요.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아. 그러니까. 막 좀 막 이렇게 막 찌르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다 미소 지어주셔. 밖으로 앉을까? 안으로 앉을까? 아, 아주 구름이 가득. 밖에 자리가. 땡큐. 어우, 또 춥다. 너무 추웠어요, 그쵸? 이건 뭐야? 이거 시럽 같아. 진저 시럽. 진저 시럽. 여기 원래 되게 유명한 카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려고 그랬어요.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다른 데 가니까 아예 안 보여요. 저 산들이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네, 네, 여기 카페만 그나마 실루엣이라도 지금 보여서 이쪽으로 왔는데. 실루엣? 네, 이런 뷰의 카페인데 그래서 되게 구름 위에 올라와 있는 기분이라. 우리가 전에 왔을 때, 몇 년 전에 왔을 때 이 킨타마니를 온다?
만나는 사람을 자꾸 뽑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되게 그 밧두르 화산 낀따만이 등반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맞죠. 그 지프로도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 발리 여행 자체가 옛날엔 발리오면 그냥 우보 다니면 꿋다 수민약 딱 그거였는데 요즘은 저 로비나나 맨정한 가는 분들도 꽤 많고 저는 그게 제 첫 여행이었어요. 해외여행 2016년에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발리 간다 저는 진짜 발리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왠지 몰라 그냥 발리를 가고 싶었어. 근데 발리를 갔는데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제가 발리 왔으면은 낀따마니를 가봐야 된다. 낀따마니를 올라가고 나서 진짜 죽음 공포를 느꼈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저 밧두르 화산이 이제 저희 같은 등산 쪼랩들한테는 되게 힘든 산인데 등산 웬만큼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동네 뒷산만큼 가벼운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동네 뒷산이야? 그때 20대 중반이었다고. 나 장난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막 그 아줌마가 저한테 이제 콜라 한 명 팔라고 막 저 따라다니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아줌마가 막 저를 막 손을 막 이끌어주고 막 끌어당기면서 저를 막 이렇게 그래서 콜라 사 먹었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나는 그 아줌마가 너무 감사했어 나를 이렇게 끌어주는 게. 그때 이제 그때부터 송님과의 전우애로 바뀌었던 그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등반을 다 하고 화산을 하면서 우리 진짜 살아남았다. 돌아왔다 이제. 이 삶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송님 여행 스타일이 원래 이런 건지 이번만 그냥 좀 꼬여서 이랬던 건지 근데 원래 그랬던 거야. 지금은 되게 잔잔하게 여행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적응한 건지 네가 잔잔해진 건지 저희가 이번에 그 낀따만이 저 밧두르 화산을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냥. 엄두가 안 나. 그 너무 그 알잖아 힘든 거 아는데 지금 체력도 지금 7년이나 늙었잖아요. 못 가 못 가. 가면 죽어. 이젠 죽을 거야. 나중에 낀따만이 한 달 살기 할까? 아니 싫어 너무 저 추워. 저 밧두르 화산이 보이는 너무 추워요. 입김 나온 거 봤잖아요 아침에. 힘들어라. 내가 뭘 일출을 보겠다고 거기까지 갔다 왔는가. 쌈이가 잘 놀고 있었어? 집에 왔습니다. 갑시다. 나 바로 자야돼. 쌈이가 빨리 쌈이 집 잘 지키고 있어. 우리 갔다 올게. 맛있는 거 사올게. 아니 쟤는 아주 집고양이야 이제. 여보 노을 봐. 우와 장난 아니야. 진짜 미쳤어. 미쳤네. 지금 내 눈에 있는 거 심하냐고. 와 진짜 예쁘다 하늘. 이게 노을 질 때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예뻐. 오늘 노을이 이쁘니까 맛있는 거 먹어보자. 기분이 좋으니까 돼지를 한번 조지러 갑시다. 갑자기 저를 주셨죠? 너도 조지고 타세요. 깝치지 말고 타세요. 타세요. 송님이 타야죠. 제가 발리에서 찾은 저희 오빠들입니다. 좀 닮았나요? 여기가 지금 와룽 타야나라는 곳이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폭립집이죠. 폭립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인데 라지 사이즈가 60K 5,000원 정도 하는 거지.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싸고 괜찮아. 맛있어 보여. 배고파. 이렇게 해서 5,000원. 사진 찍고 봐. 그러니까 쟤는 맨날 먹고도 저렇게 먹는 거야. 누가 보면 굶기는 줄 알겠어 뭐. 자 사랑이도 저녁밥 먹고. 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요. 그치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 있는 것 같죠. 이거 리뷰 이만큼에 5,000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늘의 메뉴는 오늘 산 립의 해장 라면 그리고 제가 담근 김치까지. 아, 이거는 발리 전통주예요. 아락이라고 매우 센 증류주입니다. JMT. 역시 행복이 별거 없어. 그냥 돼지면 되는 것 같아. 그냥 이런 풍경에서 이런 집에서 돼지 먹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아침부터 정말 너무 오늘 완벽했다. 오늘도 발리에서 하루는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이게 뭐 이게 그냥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냐 아쉬운 하루가 없어. 맞아 이런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이런 생활. 그치, 유럽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생활. 그러니까 유럽에서나 이런 걸 느꼈었는데 참 발리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짠. 오, 맛있다 이거. 이 아락의 맛은 약간 우리나라 그 증류 소주 있잖아요. 아, 똑같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달기도 하고. 증류 소주 있잖아요. 안동 소주나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다 먹었니 벌써? 돼지야? 삼익이야, 삼익이도 돼지 줄까? 뭐 인생 별거 있니, 그지? 삼익이도 돼지 먹고 행복하자 우리. 자. 얘도 돼지가 되었다. 신디의 손만 그치면 모두가 돼지가 돼버린다. 난 확대범이다. 나도 그렇다. 나도 원래는 돼지가 아니었다. 나도 젊을 때는 날씬했다.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렇다. 다 모든 건 신디의 잘못이다. 아무튼 어쩔 수 없다. 잘 먹겠다. 많이 드세요. 끝! 내가 만든 김치랑 찰떡궁합이 아니야. 오늘 되게 머리 스타일이 저기 7, 80년대 하이틴 가수 같다. 아, 그래요? 하이틴이랑 다행이네. 원로 가수 아닌 게 어디야. 지금은 원로죠. 삼이가 밥 먹자. 일로 와, 밥 먹자. 일로 와, 삼이가 밥 먹자. I follow you around like a dog on a chain. Since I found your love, it's always been